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명절이 내일 모레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, 괜히 마음이 분주하고 그러네요. 저는 하는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다갈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집 비울 생각에 2박 3일 겨우 집 비우는데 그냥 애들 물 챙겨주고 최대한 컨디션 잘 챙겨준다고 지금, 퇴근하자마자 그냥 베란다에서 살고 있습니다. 아, 이 크리머가, 어머. 예쁘게, 빗물이 고인 걸 제가 얘한테 좀 먹였더니, 요렇게 얼굴이 약간 펴지면서, 반짝반짝 빛이 나죠. 워낙 화분 자체가 너무 무겁고, 마사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무거워서 제가 물을 거의 잘안 줬었는데, 물을 줬더니 얼굴이 좀 펴지고 있습니다. 옆에 신동도 꽃대가 나날이 꽃봉오리가 커지고 있죠. 잠깐, 낮에 영상 날씨라 잠깐 이렇게 밖에 또 햇살, 쐬어주려고 이렇게 한 바구니 밖에 꺼내놨습니다. 아이들 물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또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네요. 아이고. 또 2박 3일 집 비우는데 여름에 제가 풍로초 근상을 물말림으로 두 개나 보낸 기억이 있어가지고 집 비운다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물 챙겨줄 아이들 막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렀네요. 요런 밥이 많은 아이들은 물마름이 빨라요. 같은 화초라도 자주자주 챙겨줘야 돼서 요런 아이들 신경 많이 쓰입니다. 이 제니도 이 분보다는 위에 화초가 제라늄이 좀큰 편입니다. 제가 이 15cm 이상 분을 늘리지 않는다는 그런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화초가 크면, 분이 작고 화초가 크면 물마름이 빠르겠죠. 그래서 물을 또 그만큼 신경 써서 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. 제가 여기 2020년 9월 20일 제가 삽목일을 받았다고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. 그런 거 보면 제가 3년 차 이제 올 9월 20일 되면 3년이 되죠. 그게 제가 제니를 만난 시간이 그렇게 어느새 흘러가고 있네요. 또 왕초보에서 제가 그냥 아유 예쁘다, 그거 예쁘다 했더니 그 밴드님께서 하나 보내주셨는데, 삽목이 보내주셨는데, 완전히 그 햇빛 못본 삽목이 보내주셨는데, 다행히 저한테 와서 적응을 너무 잘하고 수영도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고 또 삽목도 하는 기쁨을 준 제니입니다. 이 삭소롬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은 밴드에서 삭소롬 한 촉을 요만 했을까요? 요거보다 적었을 것 같아요. 꽃대가 겨우 첫 꽃을 맺은 아이를 제가 하나 받아가지고 키우면서 나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. 얘들이 순둥순둥 여름에 무릎만 조심하면 꽃도 예쁘고, 이렇게 외목대로 수영 잡힌 거 제가 잡은 거 아니고 얘가 스스로 이렇게 올라왔고, 제가 위에 숨만 집어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. 이 아이들도 굉장히 꽃도 이쁘고 순둥하고 예쁩니다. 요 제니 삽목이도 얘도 그럼 거의 한 2년 차 되겠다, 그죠? 목질화가 다 됐고요. 얘도 수영이 아주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. 요즘 아메리칸 블루가 힘을 내고 있어요. 요 꽃을 이렇게 두 개씩 막 이렇게 쌍으로 피워줘서 보세요, 얼마나 이쁜가. 나 색감도 어쩜 이럴까요, 그죠? 우리가 정말 꽃 색감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꽃님들이 좋아하는 아메리칸 블루예요. 이 아이는 겨울에 추운 거, 추위 타는 거 외에는 거의 뭐 사시사철 컨디션만, 온도만 잘 맞춰주면, 노지에서 제가 작년에 키웠었거든요. 거의 이제 두 배로 늘었어요. 죽을 뻔한 아이 노지에 내놓고 키웠는데, 노지에 내놓고 키우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. 삽목도 잘 돼요. 키워볼 만한 아이입니다. 아메리칸 블루. 이 화분이 굉장히 큽니다. 제가 손을 이렇게 대보면 다이소 분 중에서도 큰 거리분이거든요. 근데 봄에 이제 한번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꽃 피는 아이들 물잘 챙겨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, 오늘부터 그냥 나날이 물잘 챙겨주고 있지만은 오늘도 특별히 더뭐 양파 물을 듬뿍듬뿍 지금 두 번씩 막 이렇게 챙겨줬습니다.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, 그죠? 너무 신기해요. 이 아이 볼 때마다 꽃이
저는 꽃이 이렇게 질때이 아이가 지금 치고 있는 꽃이거든요. 이 위에만 꽃만 떼지 않고 이 꽃대까지 이렇게 잘라줘요. 꽃대까지 이렇게. 여기 이 아이는 요 꽃대가 있죠? 이렇게 꽃만 똑 따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. 이 꽃대가 마르는 동안에도 영양 손실은 있다.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. 이 꽃대가 생생하잖아요. 이러면은 이 꽃대만큼 이렇게 이 아이 흑신주도요. 이렇게 꽃대 마르고 있는 아이는 미리 꽃대만까지 이렇게 꽃대 아래를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. 피는 아이, 지는 아이, 보다 보면 구분이 되거든요. 요 아이는 피는 아이잖아요. 밀레니엄 벨이라고도 하고, 뭐 슈퍼벨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원래 이름을 밀레니엄 벨로 배워가지고, 이 아이도 계속 꽃을 이제 한참 이쁘게 피워주고 있어요. 얘는 피는 길이기 때문에 지는 꽃이 거의 없어요. 이렇게 밥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 마름이 빠르겠죠.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? 이 보라도 제가 진 꽃을 많이 떼줬어요.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꽃대까지 꽃만 이렇게 잘 떨어지거든요. 마르면. 보세요. 이렇게 잘 하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. 손으로 대기만 해도. 근데 꽃대까지 이렇게 딱 잘라줘요. 저는. 밑에 항상 꽃을 보면 여기에 꽃받침이 있잖아요. 꽃받침만큼 잘라주고 있어요.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뭐 어떤 저만의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꽃대가 이렇게 마른 가지가 있으면 밑에까지 이렇게 잘라준다. 꽃대 뭐 순지키 이 정도 할까요? 얼마나 예쁜지 제가 아주 겨울 내내 너무 행복하게 해준 우리 밀레니엄 벨이 아이가 그렇게 꽃을 보여주더니 이 가을에 피었던 또이 핑크가 또 다시 개화를 시작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이꽃 키우는 재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? 처음에 흑진주가 더 많이 피었었어요. 피더니 갈수록 이 블루가 더 꽃을 많이 맺어주고 색감도 밝고 이쁘네요. 여러분도 이쁘죠? 제가 햇빛 따라 높낮이 조절을 조금씩 해주는데요. 약간 높이 걸어두면 이렇게 아래로 처진 모습도 참 예쁩니다.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줘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요즘 제라늄들이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. 이럴 때물 넉넉하게 챙겨줘야지만 꽃볼도 잘 터트리고 생생하답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여기 한 순 하나가 쑥 올라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심을 했죠. 적심해서 지금 꽂아뒀는데요. 요거 새순이 이렇게 나오죠. 적당한 때에 또 적심해서 또 삽목하면 또 여기 수영도 이뻐지고 또 다른 식구가 생기겠죠. 이 키다리 핑크색 꽃볼 좀 보세요. 너무 사랑스럽다니까요. 이 국민 제라늄이 뭐 어때요? 이쁘기만 한데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워요. 얘는 헛꽃인데 헛꽃도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이 란타나도 물을 좋아하는 아이잖아요. 그래서 물 먹고 싶으면 축 잎이 쳐져요. 그러기 전에 제가 물을 2박 3일 짓궂으면서 아주 생난리입니다. 생난리. 요 아이 한번 볼까요? 구문초라는 아이입니다.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벌레들을 퇴치한다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는 아이인데요. 우리 다로농부님께서 작년에 보내주셨던 아이 제가 순직히 팡팡 해서 이 그렇게 또 순직히 많이 하냐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풍성하게 많이 성장했답니다. 아랫도리는 좀 깨끗하게 예쁘죠? 예쁘게 잘 자랐죠? 얘입 특성이 목이 입이 뭐라고 해야 되나? 입줄기가 이렇게 길게 자라더라고요. 길게 자란 입줄기도 담궈놓으니까 막 꽃이 아니 꽃이래요. 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. 근데 지금 꽃은 못 보더라도, 꽃은 언젠가는 피겠죠. 식물들은 다 꽃이 있으니까. 그래도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이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. 이렇게 삽목해서 꽂아놨던 아이들도 이렇게 싱싱하고요. 총 3개였었는데 하나는 저 나눔으로 저 보냈습니다. 저기 멀리에 택배로 보냈고요.
요것도 뭐 제가 두 개, 세개 해서 뭐 할까요? 나눔 할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롱농부님 덕에 이 구문초도 만나고 제가 행복한 인연들이 많아서 행복한 유튜버 맨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. 행복하게 꽃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구루미네로 와주신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내일 또 명절전이라고 또 바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미리 인사드릴게요. 늘 오가는 발걸음 늘 안전하게 예,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릴 겁니다. 제가 아마도 아, 내일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